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때그 왜군이 사용하던 조총과 임진왜란의 마지막 말미를 장식한 노량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총은 사거리 70m 근거리의 아쿠버스급의 화승총이 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맞춰서 떨어뜨린다는 말에서 조총이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1593년 전라도 관찰사인 권율이 행주대첩에서 사용한 승자 총통이 왜군 총대장 우기타 히데이에의 조총인 종자도총 철포를 이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승자 총통이 이제 그 행주대첩에서 이긴 거죠. 16세기에 포르투갈 선원들이 일본에 이 조총을 전파를 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 조총을 분해 설계하고 양산을 하고 최초로 전투에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기존의 창검 위주의 전투에서 조총 위주의 전투로 전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화승총은 진화를 해서 박쥐식 방어쇠 화승총이 되고 이것은 다시 부싯돌식 화승총으로 진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화승 이라는 말은 바로 이제 불심지라는 거죠. 그 불심지가 없이 격발이 될수 있는 게 이제 부싯돌식이 되겠습니다. 심지가 없어지는 거죠, 화승이. 부싯돌이 스파크를 통해서 바로 화약을 폭발시켜서 탄환이 발사되게 되겠습니다. 1656년에 네덜란드인 박연이 조선에서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19세기 중엽 공이식 화승총이 개발이 되고 실탄만 넣고 쏘는 소총이 개발이 되겠습니다. 19세기 말에는 한 번에 수백 발을 발사하는 기관총이 개발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의 그 노량해전은 1598년 12월 16일 마지막 전투죠.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신 전투죠. 1598년 12월 16일 이순신 장군의 판옥선 60척하고 병력 7천 명이 동원이 되고 명나라 군대의 전선 300척하고 병력 18,000명이 동원이 되겠습니다. 조선 해군보다도 명나라 군대가 배가 5배, 병력은 뭐 2.5배, 그래서 명나라가 상당히 많이 동원이 되죠. 조선군 300명, 명나라군 500명이 전사를 하게 되고 전함은 단지 한 척만이 수몰이 되겠습니다. 왜군의 고니시 유키나가의 전선 70척과 병력 8,500명, 그다음에 이제 이를 이제 지원하는 지원군 전선 230척, 총 300척이 투입이 되죠. 왜군은 300척이 투입이 되고 되지만은 이 중에서 왜군의 전선 260척이 침몰되고 100척이 이제 조선군에게 나포되는 등 조선의 대승으로 끝난 전투가 되겠습니다. 일본은 1597년에 이제 정유재란이 일어날 때 15만 명을 동원해서 조선을 침공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어서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끌게 되겠습니다. 명나라의 도덕인 유정과 명나라의 진린의 수군이 참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597년 이제 3월달, 4월달에 이제 그 왜군이 조선을 다시 침공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6월 달에 그 이제 일단은 막고, 저 수군을, 일본 충군해서 이제 그 6월 달에 칠천장 전투에서 원균이 조선군이 이제 대패를 하고 조선이 완전히 멸망을 하죠. 조선 해군이. 그 다음에 이제 그두 달이 지난 8월 달에 명량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대승을 거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인 1598년 1월 달에, 1598년 12월에 이제 그 노량해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1598년 8월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자 일본군은 순천, 사천, 울산에 집결해서 철수를 하려고 하게 되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니까 이제 그 일본군이 후퇴를 하는 거죠. 조선 수군은 순천 외성에 주둔한 육군, 일본 육군, 왜군 육군 고니시 유키나와를 6차례나 공격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순신은 고금도로 귀환을 해서 왜군의 퇴로를 차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궁지에 몰린 고니시 유키나가는 지원군을 요청을 하고 사천 선전리성에 시마즈 요시히로, 고성의 다치바나 시게토라, 남해의 소요시토
독도시의 수군, 이 외군 수군 6만 명하고 500척의 함선이 노량으로 집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순신은 명나라 수군 도독인 진린에게 남해도 서북 죽도 뒤편에서 외군의 테러를 차단할 것을 요청하고 자신은 남해도 서북단 관음포에 매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외군 500척이 노량에 진입을 하자 조선 수군이 매복했다가 공격을 해서 50척을 격파하게 됐습니다.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의 치열한 전투 끝에 외군 200척이 침몰하고 150척은 파손되고 잔여 150척이 도망가게 되겠습니다. 이 중 100척은 납포가 되고 나머지 50척만이 부산에 집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12시까지 적을 추격하던 이순신은 관음포에서 총을 맞고 전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외군은 450척이 격파가 되지만은 전투 초기에 명나라 장군인 제독인 진리는 뇌물을 먹었는지 전투를 관망만 하다가 외군에게 포위가 됩니다. 이 그 진리를 이순신 장군이 구해준 것이 바로 이 노량해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전신 온열 치료기인 온다메드 치료와 만병통치약인 겨우살이 추출물 이스카도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신 온열 치료기 온다메드 치료 자기공명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포에다가 자기공명 에너지를 전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기공명 에너지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 MRI 우리가 많이 하죠. 뭐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 MRI 찍고 CT 찍고 그러죠. 이 MRI가 마그네틱 레조넌스 뭐 해가지고 자기공명 장치가 되겠죠. 이걸 해서 이제 그 무슨 병이 있나 혹이 있나 이런 걸 이제 진단을 하는 것이 MRI고 이런 그 자기공명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치료까지 하는 게 이제 온다메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공명 치료가 되겠습니다. DNA를 합성하거나 피부를 재생하거나 신경세포, 신경돌의 재생골을 형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대 관절 혈관을 재생을 하고 림프구의 활동을 촉진을 해서 정상세포로, 그러니까 그 돌연변이 세포를 정상세포로 회복을 하도록 자기공명 장치를 이용해서 유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개개인마다 특이한 파동을 갖고 있는데 이 특이한 파동인 PEMF가 세포 간질의 물분자에 있는 수소 이온을 스핀업 시키고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전자로 하여금 광자를 방출하게 되겠습니다. 전자는 에너지 캐리어의 역할을 하고 손상된 조직의 그 산화 반응, 염증 반응을 회복시켜 주겠습니다. 자기 공명 장치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그 뭐 파동으로 인해서 수소 이온을 스핀업 시키고 뭐 전자를 방출해서 이 전자가 이제 그 몸속에 있는 돌연변이 세포를 치료를 하는 거죠.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면역을 하고 치료, 순환치료, 해독치료, 항암치료에 효과를 주게 돼 있습니다. 광자가 뭐 전자죠. 광자가 여기 발생된 그 이제 방출된 광자가 염증 부위의 pH를 이게 이제 그 산성 알칼리성 그거죠. 그래서 염증 부위의 pH를 중성으로 변화를 시켜서 병의 원인인 세포의 이상 유무를 찾아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포의 물질 정보 교환을 차단해서 면역 기전을 방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인체는 각각 다른 고유의 사람마다 각각 다른 고유의 자기장과 파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면역 질환, 그다음에 항암, 면역, 혈액 순환, 해독, 항염증, 통증, 만성 피로, 불면증, 우울증, 항 스트레스에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이 자기공명 치료 온다메드 치료가 되겠습니다. 암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변이된 암세포를 찾아서
이 암세포의 파동에 반대되는 역파동을 만들어서 상쇄 간섭을 해서 암세포를 파괴를 하게 되겠습니다. 발생된 에너지, 광자, 전자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건강세포에서는 또 보강 간섭, 그러니까 암세포에다가는 이제 반대되는 그 상쇄 간섭을 하고, 건강한 세포에는 거기에 이제 그 이제 더 보강을 해주는 보강 간섭, 상쇄 간섭, 보강 간섭을 해서 세포를 더 건강하게 해줍니다. 파동 전달로 인해서 면역계를 지원을 해주고 자가 면역을 활성화해서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겨울살이 추출물인 이스카도르제는 면역을 강화하고 암을 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영국에서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 이 겨울살이 추출물인 이스카도르제가 되겠습니다. 판매 약품인 이스카도르제는 나무에 붙어서 스스로 광합성을 하는 반기생 생물인 겨우살이, 다른 말로는 미슬토라고 부르죠. 이 겨우살이 추출물로 만든 항암 치료제가 바로 이스카도르제가 되겠습니다. 이 이스카도르제의 성분은 당하고 단백질의 결합체인 렉틴, 렉틴이 이 강력 ML2라고도 부르죠. 이 렉틴과 비스코톡신이 되겠습니다. 이 그 성분인 이 렉틴과 비스코톡신이 항암 효과에 좋습니다. 인체 질병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해서 치료하는 동종요법으로서 규격과 표준이 없이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미슬토, 겨우살이, 유럽 미스토, 겨우살이보다도 한국에 있는 그 미스토가 종양 억제 효과가 훨씬 더 좋다, 최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효된 것보다는 이 겨우살이 추출물이 더 좋습니다. 미스토는 겨우살이는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고 암세포의 성장 촉진 효소인 탈로머라제를 억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효과는 항암, 이 그 미스토, 이 그 겨우살이 추출물인 이스카도르제의 효과는 암, 항암을 막고 뇌전증, 간염, 그다음에 비만, 지방간 이런 모든 거에 상당히 좋은 만병통치약이라고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